식당입니다. 오늘은 오이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이 두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파프리카 100g, 부추 200g, 맛소금 4분의 1 티스푼, 깨소금 2스푼, 마늘 1스푼, 굵은 고춧가루 4스푼, 식초 1스푼, 까나리 젓갈 2스푼, 매실 액기스 3스푼, 물엿 2스푼. 재료를 한번 썰어 볼게요. 오이는 자기가 썰고 싶은 대로 썰면 됩니다. 파프리카도 썰어 주세요. 자, 부추도 반듬. 매실, 마늘, 소고기, 양념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간단 요리입니다. 초간단. 이렇게 소금. 다 됐습니다. 자,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